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수업도 하고 커피를 하다 보니까 가장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뭐 전문가들이야 베테랑들이야 뭐 자기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처음 커피를 입문하거나 또 커피숍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우유 거품 내기들하는 거죠. 우유 거품 내기. 그래서 거품을 어떻게 내지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거품을 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처음 하다 보면 어때요? 거품 기계가 또 익숙하지 않고 또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다 보니까 거품이 곱게 빨리 안 만들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바로 우리가 제가 한번 보여줬던 이런 거품기가 있겠죠. 수동 거품기.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어때요? 뭐 바리스타 대회, 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 바리스타 대회라든가 자격증은 어때요? 그럼 검증을 하다 보니까 다 기계로 만들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항상 커피 바리스타는 커피 요리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커피를 내든 맛있게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데 자격증이라든가 대회는 어때요? 꼭 이 기계로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래도 좀 거칠게 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기계로 거칠게 나고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좀 더 곱고 맛있는 거품을 편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럼 이 거품기로 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참 못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기계로 낸 거품과 거품기로 낸 거품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기계로 낸 거품과 또 거품기로 낸 거품의 어떤 맛의 차이를 비교를 한번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거품기로 거품을 내는 것보다는 기계로 내는 게 빠르다는 거지 사실은 더 맛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꼭 우리는 요리사로서 어떻게 맛있는 메뉴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어느 걸로 만들으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따라주고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때요? 좀 쉽게 거품기로 정말 수제로 거품을 내시면 되고, 나는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기계로 거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품기로 제가 거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품기로 어때요? 온도는 어때요? 하시니까 70도로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 펌프가 두 겹짜리니까 20회 정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20회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스팀 피처로 기계로 직접 한번 거품을 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거품기로 거품을 냈을 때와 이 기계로 거품을 냈을 때 보면 기계로 거품을 낼 때가 훨씬 더 시간이 빠르죠. 바로 이렇게 시간이 기계로 낼 수 있으면 고온 거품을 굉장히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거품기로 할 때도 어때요? 바로 쓸 수 있으나 여기 위에 있는 큰 거품이 이렇게 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한 겹만 이렇게 걷어서 버려버리면 훨씬 더 곱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것이 더 곱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때요? 한번 제가 메뉴를 한번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로 직접 낸 우유 거품과 그 다음에 제가 수동 거품기로 낸 거품기로 만든 거품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로 만든 거품을 가지고 어때요? 한번 똑같이 제가 한번 오늘 붓지 않고 그냥 스푼을 떠서 넣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로 만든 이제 거품으로 만든 카푸치노하고 수동 거품기로 만든 거품으로 만든 카푸치노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두 잔의 카푸치노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결국 어때요? 지금 기계로 낸 거품도 아주 곱고 찰지고 거품기로 낸 거품도 아주 곱고 찰집니다. 그러면 이제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동 거품기로 만든 이 거품도 거의 어떤 제가 맛이 같다고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이게 차이가 많이 못 느낀다. 단 요것도 제가 한번 기계로 만든 것도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먹으면 거의 어느 것이 이건지 모를 정도지만 조금의 어떤 차이를 느낀다면 기계로 거품을 낸 것이 조금 더 약간 좀 무게감이 있다, 좀 묵직하다, 좀 이런 어떤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항상 메뉴를 만들 때 만약에 내가 어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기계로 내겠죠, 그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계에 대한 두려움과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 뜨거운 120도 넘는 스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면 저 기계가 어떻게 너무 저 기계로 빨리 거품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거품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품 썼을 때 이 두 개가 맛이 똑같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품기로 거품을 냈을 때도 맛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기계로만 거품을 내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능력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니까 기계로 거품을 내고 내가 좀 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어때요? 이제 당분간은 내가 어느 정도 기계를 거품 내기 전까지는 어때요? 거품기로 거품을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품기를 사용해도 거품기를 쓰면 실력이 떨어지고 뭐 기계를 사용하면 실력이 높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좀 어폐가 있는 어떤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때요?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나는 좀 더 어때요? 내 이미지, 내 정성을 가해서 좀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수동 거품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수동 거품에서도 충분히 맛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좀 인지하신다면 이제는 어때요? 뭐 어떤 거품을 내든 좋다. 단 기계로 거품을 내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요 부분만 저희는 좀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거품기로, 내가 실력 있으면 기계로, 또는 손님이 많이 없을 때는 거품기로, 또는 손님이 이제 많을 때는 기계로, 뭐 이렇게 또 나눠서도 거품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